안녕하세요. 오늘은 코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까지는 목이 꺾이지 않도록 상체를 높여서 머리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부종이 빨리 빠지는데, 수술 후한 달간은 옆으로 눕거나 엎드리지 마시고 얼굴을 천장을 향하게 하고 주무십시오. 수술 후에 일반적인 모든 식사가 가능하지만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 48시간은 점점 부기와 멍이 심해지고 그후 2, 4주 사이에 걸쳐서 서서히 빠지게 되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수술일을 포함하여 3일 동안은 냉찜질을 해주시고 이후부터는 냉온찜질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자분의 임의로 코 위에 테이프와 구멍을 뜨시면 안 됩니다. 흰색솜 모양의 패킹이 있을 경우 1, 2일 후에 제거하며, 코 기둥의 실밥은 일주일째, 코뿔 축소 실밥은 7일에서 10일째, 코 안의 실밥은 2주일째 제거합니다. 코를 세게 푼다거나 면봉이나 손으로 코 속을 후비는 행동 역시 삼가해 주세요. 부목과 테이프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물수건으로 닦아주시고요. 코 기둥 실밥을 제거한 다음 날부터는 코 부위의 화장과 세안이 가능합니다. 단, 코 부위를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운동은 수술 후 일주일 후에 가능하고, 헬스, 등산, 수영 같은 고강도 운동은 한달 후부터 가능합니다. 이때 코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시고요. 혹시 설사나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에 진통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타이레놀 한알 정도 복용 가능하고요.는 출혈의 원인이 되는 아스피린이나 비타민 E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흡연은 출혈, 상처 회복과 감염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술 후한 달간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까지는 코를 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한달 이후부터는 가볍게 푸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경은 수술 한달 후부터 착용하길 권장드리고, 절골술 시행한 경우 수술 후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절골 부위에 마사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원장님과 상의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부기, 통증, 열감, 피부색 변화, 출혈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연락 후 내원 바랍니다.